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내 몸에 꼭 맞는 홈트레이닝, 저스트핏 트레이너 조지안입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이 당기고 힘든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양쪽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좌우 균형이 완벽히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 근육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요. 이건 자칫 부상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신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스트핏, 의자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밸런스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스트핏! 핏! 렛츠고! 오늘 첫 번째로 배워볼 동작은 이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밸런스 운동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 발로 서는 동작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떨 때냐? 바로 보행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 발로 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밸런스를 잡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걸음을 걸을 때 한 다리가 앞으로 나갔고 그때 반대 다리로 다리를 옮길 때 그때 아주 잠깐이지만 한 발로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동작들이 걷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밸런스 운동은 거의 대부분 한 다리로 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의자를 사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밸런스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우리 의자의 가장 탑이 되는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하시고 다음 한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기셔서 사이드로 밸런스를 잡아주실 거예요. 자, 앞으로 갔다가 사이드, 앞으로 갔다가 사이드. 이때 팔은 너무 꽉 잡고 계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팔을 너무 꽉 잡고 계시면 내가 무게중심이 아래로 갈 때는 밑으로 무게중심이 가셨다가 사이드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옆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는데 내가 너무 얘를 의자를 꽉 잡고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말리실 수도 있고 무게중심을 옮기실 때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잡긴 하지만 이 친구는 우리 살짝 나를 도와주는 정도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서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동작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이드로 옮겨주시는 거,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이드로 옮겨주시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총 8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8번 한번 해볼게요. 의자의 가장 탑이 되는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리셔서 조금 발을 45도 정도만 밖으로 보낼게요. 상태로 팔을 앞으로 보내면서 무릎을 구부려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올라오면서 반 원을 그리시면서 무게중심 옮기시면서 사이드. 자, 이 동작 우리 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앤 사이드. 둘, 앤 사이드. 셋, 앤 사이드. 넷, 어깨 너무 많이 힘주지 않고 이때 살짝 놓으실 수 있으면 살짝 놓으셔도 돼요. 일곱, 여덟, 제자리.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동작 오늘 주제가 뭐죠? 밸런스 운동이잖아요.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갔다가 사이드로 옮기실 때 내 다리보다 내 몸통이 너무 많이 넘어가시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반대쪽 다리에 수직으로 바상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사이드로 가실 때 최대한 다리 라인 안에서 이 몸의 중심이 넘어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상체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다리를 드시는 동작은 우리 엉덩이의 이 옆쪽 중둔근이라는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차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예요. 손끝도 끝까지 길어지게 뻗어주실 거고요. 고개 너무 이렇게 들지 않도록 주의.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의자 탑을 잡고 총 8번 동작을 하실 거예요. 다리 조금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앤, 사이드. 둘, 앤. 다리를 최대한 들어준다 생각하고 셋, 앤, 넷, 다섯.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여섯, 일곱, 라스트, 여덟, 세 자리. 자,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동작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밸런스 운동인데요. 지금 하시는 동작은 우리 밸런스를 잡는 운동뿐만 아니라 사이드 밴드 동작을 같이 믹스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드로 이렇게 밴딩하는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코어 운동 중에 하나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나요? 코어를 강화하는 근육들 중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이렇게 앞으로 굽히는 이런 코어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동작을 취하시게 되면 몸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양옆으로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코어 운동을 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작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이드로 다시 가셔서요. 의자에 탑 부분을 잡아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아까 이전 동작이 어떻게 끝났었죠?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팔꿈치와 다리를 접어주실 거예요. 접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가 다시 굽히고 폈다가 굽히고 다시 펴고 굽히고 이 동작을 네 번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다리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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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사이드 밴드를 하셨을 때 내 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굴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내 배꼽이랑 가슴이 길어지게 일직선을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때 내 체중은 내 옆구리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팔에 너무 많이 힘을 주셔서 기대시게 되면 이렇게 몸통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팔은 굉장히 가볍게 내가 의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뛰면 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짝만 서포트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리를 드실 때는 내 골반에서 그대로 수평으로 최대한 들어주실 거예요. 다리가 앞으로 가거나 혹은 너무 뒤로 가서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복부 쏙 끌어당겨서 잡아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내 골반 넓이 정도까지만 들어주실 거고요. 너무 과하게 옆으로 이렇게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동작 자체가 이미 내 중력과 내 다리 무게 모든 것들을
부하를 줘서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다리를 드실 때 골반 넓이로 들어주실 거고요. 그대로 최대한 내 골반이랑 무릎의 바깥쪽에 우리 커피잔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커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만 접었다가 피시는 걸로 뒤로 접으시는 거예요. 무릎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드실 때는 옆구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이 조금 더 아주 살짝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서 이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 우리 다리를 무릎을 폈다가 접는 동작 네 번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더 하늘 위쪽으로 들어주는 동작 네 번 하실 거고요. 우리 저스트핏은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넘어가셨을 때는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할 땐 반대쪽은 다리를 들어주시는 동작을 여섯 번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동작들은 또 반대쪽을 조금 더 여섯 번 하는 동작이 있으니까요. 짝짝이로 우리 운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에 맞춰서 같이 따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 손을 의자의 탑 부분을 잡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이 전 동작, 마지막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팔을 들어서 사이드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대로 무릎이랑 팔꿈치 접으셔서 무릎만 네 번 필게요. 준비 시작. 하나, 인, 접고 둘, 인, 배꼽 쏙 끌어당기고 배 나오지 않게 셋, 넷, 그대로 접어서 스탑. 다리를 위로 둘, 셋, 네 번 하시고 내려오셨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넘어가셔서 좌우의 밸런스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대로 마지막 동작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그대로 팔꿈치 무릎 접어주신 상태 우리 고관절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실 거예요. 무릎만 펴볼게요. 준비 고! 네 번 하나 앤 접고 이때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게 주의 셋 넷 자 그대로 이쪽은 여섯 번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여섯 제자리 내려오실 거예요. 자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동작은 우리 밸런스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사이드가 아닌 앞쪽으로 몸통을 기울이는 밸런스 운동을 조금 해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길을 걷다가 앞에 뭐 돌부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내가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는다면
내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내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이런 동작들, 특히 앞쪽, 뒤쪽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하시는 동작은 앞쪽, 뒤쪽으로 밸런스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같은 방면으로 지지를 해요. 내가 보통 밸런스를 잡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사실 오른쪽 팔로 만약에 지지를 했으면 왼쪽 다리로 지지를 해주시는 게 몸통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과 오른 다리로만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내 몸이 이렇게 훨씬 더 회전하는 동작들을 하실 때 훨씬 더 어려워지세요. 근데 이번에 동작들은 오른손과 오른 다리를 지지하고 또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땐 왼손과 왼 다리를 지지하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발바닥과 내 손과 내 몸통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이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의자의 탑 부분을 잡아주실 거고요. 오른쪽 다리도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골반이 옆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쭉 잘 잡아주시는 거. 오른쪽 엉덩이에 꽉 힘을 주셔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은 천장 위, 왼 다리는 뒤쪽으로 콕 찍으셔서 마치 내 몸이 시소처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끝부터 다리끝까지 단단한 나는 시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앞으로 안녕하세요 하듯이 오른쪽 골반을 접으셔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대로 다시 올라오시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쭉 내려가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 내 몸은 시소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먼저 내려가거나 혹은 다리가 먼저 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예요. 최대한 한 다리로 밸런스를 잘 잡아주실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셨을 때는 고관절을 정확하게 접으셔서 내려가셔야 돼요. 등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이 동작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동작이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손을 펴고 다리를 쭉 뻗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밸런스를 잡고 내려가셨다가요. 기다리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요. 그대로 다리랑 팔이 같이 들면서 무릎을 펴주실 거예요. 둘, 셋, 넷. 이렇게 제자리. 자, 이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은 너무 다리가 구부렸다가 피실 때 너무 많이 이렇게 굽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긴장을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그대로 무릎을 펴면서 더 위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우리 이 동작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이전 동작에서 왼쪽 파트는 6번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 파트는 4번,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무릎을 바운스하는 이 동작을 6번 하실 거예요. 왼손 하늘 위, 왼 다리 뒤로 콕. 자, 그대로 밸런스 잡으시면서 아래로 시소처럼 내려갈게요. 자, 하나, in, up. 둘, in, up. 셋, in, up. 자, 내려가서 stop. 그대로 무릎을 굽히고 위로 bounce. in, 둘, in, 셋, in. 넷, 그대로 일어나셔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자, 다시 오른손 들고 오른 다리 위로 콕. 그대로 아래로 내려갈게요. 시작. in. 하나. up. 둘. up. 셋. up.
라스트 넷에서 스탑 무릎 굽히고 업 인 둘 인 셋 넷 자 여기는 여섯 번 다섯 인 여섯 그대로 일어나셔서 제자리 자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밸런스 운동의 끝판왕. 이제는 의자에서 독립하는 동작입니다. 이제 의자를 짚지 않고 맨손으로 밸런스를 잡아보실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동작을 보여드리면 의자의 오른쪽으로 오셔서요. 한 다리로 우리는 서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 다리가 왼쪽 종아리 안쪽을 쓸면서 팔을 같이 들어주시면서 밸런스를 잡고 그 다음에 팔을 내리면서 한 마리의 새처럼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밸런스를 잡아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셨다가 반대쪽 발을 위로 예쁘게 드셔서 그대로 잠시 홀딩했다가 팔을 옆으로 보내면서 다리를 뒤로 이제 앞쪽으로 밸런스를 잡으시면서 뻗어주실 거예요. 자, 다시 제자리. 이 동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의자를 잡고 한 손으로만 동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 이 동작 이제는 조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다 놓으시고 동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 발로 체중이 완전히 지지가 되셔야 되고요. 한 다리를 가지고 오실 때 무릎이 앞쪽으로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엉덩이 옆에 근육 사용하셔서 옆으로 벌리신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옆으로 무너지지 않게 주의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밸런스를 일직선으로 잡아주신다 생각하고 쭉 엉덩이에 힘을 주셔서 밀어주실 거고요. 나는 산 속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신을 집중하셔서 그대로 위로 올리셨다가 다시 앞으로 이제 다리를 엉덩이 근육 사용하셔서 뒤쪽으로 차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몸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같이 우리 시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소처럼 몸통을 앞으로 보내시면서 팔을 옆으로 쭉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고개 너무 들지 않도록 주의. 바닥을 보시면서 아래로 내려가실 거고요.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밸런스를 한 발로 잡는 운동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 번 다리를 들 때 한 번 내려갔다가 두 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시더라도 아, 이거 못하겠다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중심 잡으셔서 동작을 내가 완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작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동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양팔을 옆으로 올리면서 동작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보내면서 다리를 뒤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놓고 다시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자, 우리 이 동작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운동.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몸통 스트레칭부터. 스트레칭 먼저. 반대. 자, 다리 벌리고. 사이드. 둘. 셋.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쭉 펴줘. 자, 이제 홀딩. 무릎만 펴기. 복부 꽉 조여주고 옆구리 올라가지 않게 골반이 아닌 고관절로. 네, 반대. 다리 옆으로 벌리고 발로 잘 치지하면서 네 번 더. 옆 엉덩이 꽉 수축하고 기다렸다가 무릎만.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게 주의. 이제 무릎을 틀게요. 이번에는 여섯 번. 네, 다섯, 여섯. 그대로 반팔 올리고 시소처럼. 셋. 자, 이번에 네 번째에서는 스탑. 무릎을 굽히고 업. 반대로. 다시 오른손 들어서 발끝 속끝 꼭 길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유지. 업. 둘. 셋. 손도 쭉 위로. 다섯. 여섯. 밸런스. 밸런스 잡고. 셋. 넷. 그대로 아래.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셔도 돼요.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손에 훨씬 더 적은 압력을 주셔서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트레칭 먼저. 다시 반대로. 다리 옆으로 벌리고. 원. 투.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의자를 조금 살살 짚어볼까요? 혼자서도 쓸 수 있을 만큼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홀딩. 목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 위로. 고관절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셔서 반대로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네 번 더. 앞으로 다리 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홀딩. 무릎만 펴주실 거예요. 이때 무게중심 너무 깊은 의자 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여섯 번. 다섯. 여섯. 그대로 왼손 들고. 그대로 홀딩. 업. 둘. 셋. 넷. 반대로.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대로 유지. 무릎 업. 업. 굽혔다가 펴주고 두 번 더. 마지막 밸런스. 중심 잘 잡고 살짝 홀딩했다가 그대로 티. 내리고 티자로.
오늘 배운 운동 꾸준히 실천하셔서 균형 잡힌 몸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스트핏 조지연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스트핏! 바이바이!